네, 다음 참가자 한번 들어볼게요. 팬입니다. 아. How much 죄송한데 혹시 한 번만 더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 에이. Yeah, how much I am, much I am, much my, much I am, much my. Don't touch my outfit, don't touch my outfit. TA 여기 왔지, Netflix처럼 watch now. Yeah. 안녕하세요, How much 구독자 여러분, 래퍼 타쿠아라고 합니다. 자, 평소에도 아웃핏 패들 코리아 정말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긴장돼가지고 자기 전에 막 정주행 쭉 하면서 열심히 연습해왔습니다. 떨리지만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How much? 아우터는 자라 제품이고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티셔츠는 포크와 하이잭의 콜라보 제품인데요. 5만원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어셈블 스테이션 제품이고요. 이 바지도 20만원대입니다. 신발은 스투시와 나이키 콜라보 제품인데요. 47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유가 마카라스 제품이고요.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악세사리는 블랙퍼플 제품이고요. 다 합쳐서 15만원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목걸이 뒤에 이거 뭐예요? 에? 아니 이거 단추를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어쨌든 이걸로 물물 교환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제가 한번 이거 100배로 불려보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보이면 바로 달려갑니다. 정말로 보이면 바로 달려가고 싶은데 제가 그만 한번 스쟁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스쟁이 불러보겠습니다. 스쟁아! 스쟁아! 안녕하세요. 아, 카페 분들이 되게 수줍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아웃핏 배틀 코리아라는 유튜브인데요. 네. 잠깐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너무 멋지셔가지고 패션이.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혹시 저랑 인터뷰하고 싶으셔가지고. 네, 네. 저기 멋있게 앉아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머리도 너무 멋지시고 저도 살짝 젖은 머리를 오늘 해봤는데 너무 멋지셔가지고 제가 거의 말미잘이 됐는데 지금. 아무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인우라고 하고요. 22살이에요. 오. 그다음에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저기 앞에 있는 시즘, 네. 엑시즘이라는 가게에서 네.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빈티지 샵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 진짜요? 프리랜서로 와.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왠지 패션 관련된 일을 하셔서 그런지 네. 확실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다 명품을 걸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생로랑 느낌이에요. 완전 진짜. 슬림원을 좋아합니다. 혹시 본인이 멋진 거 알고 계세요? 멋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아 겸손까지 갖추셨네. 아 졌다. 오늘 패션 컨셉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컨셉일까요? 제 옷장에 다 이런 스키니한 옷들밖에 없어서 네. 딱히 컨셉을 정해서 입진 않는데 네. 제 체형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점점 스팸이 돼가고 있어요. 혹시 본인처럼 이런 스키니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물 단식을 한 달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때 20kg 정도를 빼면서 그 후에 보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런 체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 단식이라는 게 물만 먹는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물, 커피, 액체류만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살을 빼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저희 카메라 보면서 How much라고 외칠 건데요. 네네. 같이 포즈를 취하면서 How much라고 외쳐야 되거든요. 어떤 포즈인가요? 아, 좀 날카로운. 하나, 둘, 셋. How much? 트레이스 앤 메모리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팔고 있고요. 가격은 6만원. 안에 나시는 선물 받은 거라서 잘 모르겠고요. 바지는 또 빈티지인데 이것도 선물 받아서 아마 5만원 밑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신발은 이제 레드커버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15만원에 구매한 것 같아요. 벨트도 빈티지고요. 아마 한 3만원? 이제 엑시즘에서 사장형이 선물해준 가격 아마 동묘에서 5천원. 아 첫 번째 인터뷰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나 끝나니까 그래도 긴장 좀 풀려가지고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아니 저 친구 제가 아는 친구인데 래퍼인데 오 애기야 뭐해 너
여기서 뭐해? 나 여기서 라이브 연습 중이었지. 여기서 라이브 연습을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살짝 컴다운해줘. 아, 지금 랩하다가 인터뷰를 하니까 좀 흥분한 거 같아. 아, 그럼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랩하고 있는 아스트라의 소액이라고 합니다. 26살이고 지금 투썸 플레이스에서 알바 중입니다. 그것까지 말하는 거구나. 아, 래퍼시니까 랩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요! 비싼 옷 입... 래퍼 맞아요? 아, 다시 요! 비싼 옷 입고 싶어 디자이너 구찌 루이비 입생 프라도 좀만 더 기다려 백화 좀 턴업 굳이 너네 의견 안 들어도 제 점수는요 120점! 패션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어디 가시는 길이었나요? 아, 저는 그냥 여기 산책 자주 하고 제 평소에도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뭐 옷 입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마침 이렇게 끌어당기셨네요. 이렇게 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아. 네. 평소에 자주 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재밌게 보셨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또 제가 알기로 수혜기님이 네. 굉장히 순발력 있으시다고 아, 들었거든요. 아주 그냥 장난 아니죠. 네. 그러면 아웃핏 배틀 코리아의 하우머치니까 하우머치로 4행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4행시요? 예, 4행시. 네, 너무 좋습니다. 한번 주세요. 바로 가는 겁니다. 네. 하! 항상 웃으면 복이 와요. 우! 우는 얼굴 하지 마세요. 와, 진짜 잘해. 네. 뭐? 뭐? How much? 헤드셋이 코스 건데 4만원 정도? 그리고 이거 티셔츠 브레인데드 73,000원 정도. 이너는 쿠팡에서 샀고 5,000원? 바지는 리고앤스 챔피언 콜라보 제품으로 한 70만원 정도로 샀었습니다. 있어도 비싼 옷 입고 싶어 디자이너. 신발은 이지 퀀텀이라는 제품으로 35만원 정도로 샀습니다. 이 모자는 아 약간 믿기 힘드실 수 있는데 120만원 정도. 에? 네? 진짜요? 아니 장난이고 이거 엄마가 사주셔서 가격은 잘 모릅니다. 가방은 BBC Let's go BBC 해가지고 이게 빌리네어 보이스 클럽 건데 미국에서 주문해서 한 25만원 정도로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BBC 동전지가 또 한 5만원? 저희가 물물 교환 타임이 있거든요. 정말요? 물물 교환을 해서 마지막 제품은 아웃핏 배틀 코리아 플리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그 수익금은 기부가 되거든요. 와, 때마침. 네. 제 CD가 있거든요. 샤크로켓 CD랑 교환했고요. 저는 이제 빨간 단추랑 교환했습니다. 상수 돌아다니다가 바닥에서 빨간 단추 보면 바로 찾아갑니다. 아, 그럼요. 이거 뭐 그냥 바로 가방에 넣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목표 100명 채우기 인터뷰 지금 2명 했거든요? 2명 했는데 지금 한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 100명을 한번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으시죠? 100명 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웃핏 배틀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인터뷰 혹시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본인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주에서 온 20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온 20살 김류빈입니다. 제주에서 지금 상수로 오늘 놀러 오신 거예요? 어제 왔어요. 어제요? 왜 오신 거예요? 좀 놀고 싶어가지고 큰 땅에서. 큰 땅에서 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뭐 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어제 뭐 클럽 같은 데라도 가셨나요? 네. 아, 갔구나. 역시 20살 때는 클럽이죠. 네. 그러면 두 분이서는 혹시 친구 되신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 중1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면 오래되신 친구니까 예. 친구의 장점, 단점 하나씩 말하기 어떨까요? 이 친구의 장점은 장점은 네. 많아요. 말을 잘 들어주고요. 조금 싸가지긴 한데 착해요. 장점 맞죠? 예. 단점은 술주정이 지금 살짝 도끼가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장점과 단점 한 번씩 쿨하고 시원시원하고 네. 단점? 단점이 있나? 오, 의리! 몇 개를 더 말하시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웃핏을 할 건데, 아웃핏 하기 전에 같이 포즈를 취하면서, How much? 라고 외쳐야 돼요. 카메라를 보고. 뭐해? 하트. 하트? 괜찮아요? 하트? 그러면 제가 살짝 이렇게 숨길게요. 아니, 약간. 이거 살짝 근데 근육이 파열되는 느낌. 하나, 둘, 셋. How much?
미스 지프 5만원, 바지는 그냥 보세 한 4만원, 신발은 나이키 범고래. 아, 가방도 그냥 보세로 한 5만원, 벨트도 가방이랑 같이 샀는데 한 2만원. 이건요 애플워치 35만원. 이거는 오호스 제품이고요. 10만원대예요. 이 바지는 보세인데 4만원대예요. 신발은 아디다스 슈퍼스타 9만원에 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방은 엔조블루스 제품 8만원대. 제가 저번에 하우모씨 보니까 막 내기해가지고 마실 코트 사주시고 그러시던데 저희도 내기 한판 할까요? 오락실 가가지고 농구 내기 한번 어때요? 당연하죠. 다 사드릴게요. 100잔! 제가 또 슬램덩크 5번 정주행 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화원중 농구부 출신으로 제가 제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어. 졌다고 내가.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보너스도 못 받으셨네요? 제가 봐드린 거예요. 아니 제 거 점수가 안 올랐다니까요. 아래 또 제가 또 이겨버리면 네. 또 그거는 이제 MC분이 못 쉬니까 또 해요. MC분 생각 됐어. 그렇게 하죠. 됐어. 그렇게 해요. 혹시 죄송한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어 진짜요? 한 분씩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강민권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유학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네, 얼마 전부터 여름방학이어서 어제 막. 그러면 직업은 학생이신가요? 네, 직업은 학생이고 건축과 학생입니다. 건축과? 와 멋있다. 아 근데 되게 그 외국물 먹은 느낌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엘레강스 하신 느낌? 네, 물 많이 먹긴 했죠 외국물. 아 진짜요? 여자친구분도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뉴욕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네, 정은수라고 합니다. 똑같이 건축학과이신가요? 저는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네. 와 두 분 다 뭔가 좀 엘리트신 것 같은데 뉴욕에서 오시고. 그러면 뉴욕에서 두 분이 같이 만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고등학교 같이 다니다가 네? 만나가지고 네. 같은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가지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네? 진짜 와 뭐야. 그럼 혹시 썰을 간단하게 혹시 연애 썰을 어떻게 사귀시게 됐는지. 그냥 엄청 원래 그냥 완전 소꿉 친구 마냥 네. 엄청 저를 갈구고 저를 엄청 괴롭히고 아니 많이 괴롭혔어. 진짜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가기 전쯤에 조금 이제 썸 같은 것도 타고 계속 하다가 대학 갑자기 가서. 어느 순간 좀 그 기류가 흐른 거군요. 네. 사랑의 기류가. 네, 그리고 대학 가서 이제 계속 CC로 있으면서 잘 사귀고 있어요. 지금 두 분 사이에 있는데 그 뭐라고 할까? 깨소금이 되게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발라놔가지고 살짝 서운해가지고. 진짜요? 죄송합니다. 네, 인터뷰를 위해서 잠깐만 배려 부탁드립니다. 진짜 인터뷰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How much? 아우터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슈프림이랑 아워레가시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70-8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안에 후디는 홀리데이라는 미국 브랜드인데 이거는 $1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너도 수트시긴 한데 5만원 정도? 압구정 로데오 쪽에 있는 에딕티드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해서 40만원인데 세일해서 한 20만원. 그리고 신발은 발레시아가 트리플S인데 제가 커스텀 해가지고. 이거는 원래 루이비통 목걸이인데 원래 큰 로고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보통은 60만원 정도 되는 목걸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선물해드렸던 거. 아빠가 저한테 물려주셔서 차고 다니고 있어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목걸이네요. 네, 근데 가격은 아마 한 30-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베디라는 브랜드에서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사이였던 것 같고요. 반팔은 세릭에서 산 거고 무신사에서 산 거예요. 그 미국에 유학생인데 거기서 무신사 크루를 돼가지고 거의 공짜로 그냥 켈빈 클라인 속옷이야. 남자 속옷 미스테리오스 호텔이라고 인스타에서 구매했어요. 가격은? 9만원대인가 1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신발은 이티스라는 브랜드인데 50만원대. 가방은 발렌시아가에서 산 130만원이었나? 예. Yeah. 예. Yeah. 예. Yeah. 죄송합니다. 성대모사였습니다. 예. Yeah.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아웃핏 패틀 코리아라고 패션 이런 채널인데요.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아, 패션이요? 네, 괜찮아요.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2층 김효라고 바를 운영을 하고 있고 후드 김치로 저는 제 자신을 말하고 다닙니다. 후드 김치? 네. 후드 김치가 무슨 뜻이에요? 후드 김치? 후드티 김치? 아, 비슷한데 네. 이게 음악할 때 이제 네.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였는데. 아, 네. 원래 음악을 하셨어요? 회사 나온 다음에 다양한 장르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니 근데 딱 봐도 뭔가 예술적인 기운이 엄청 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 혹시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 구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아, 가능하죠. 이 지금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부분에서. 예, 예. 그러면 사장님의 이상형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형이요? 네. 어떻게 그걸 말로 설명을 하겠어요? 사람 또 직접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저랑 술 한잔. 찢었다. 꼭 찾아와 주세요. 다음은 모자 18,000원이었나? 길 가다가 도끼지 자리에서 샀는데 이게 15,000원이었고 이거 트리플 A 5,000원 바지도 길 가다가 2만원? 너무 잘 사신다. 이것도 예전에 10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피디님 아까 제 내기 이겨서 커피 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현기증 난다고요 진짜로. 쉬는 시간 좀 주세요. 쉬는 시간 신이 만든 시간. 그걸로 랩 한 번만 해봐요. 쉬는 시간 신이 만든 시간. 잘 마시겠습니다. 치얼스. 근데 동물들이 진짜 제 손길에 미쳐요. 이런 말 하긴 뭐한데 제 손길을 한번 맛보면 동물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아요. 아까 그 고양이잖아요, 웰시코기. 제가 아까 한번 만져줬거든요. 아, 둘이 또 그건가 보다. 잘 먹네. 뽀이야! 뽀이야! 사실 제 여자친구인데요.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불렀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코의 여자친구이자 23살 박유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가끔씩 모델 일도 하고 있고 또 메이크업 프리랜서로도 가끔씩 일을 하고 있어요. 역시 모델 일 하셔서 그런지 스타일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모델이시니까 한번 저희 포즈를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왜 이렇게 빨리 들이? 예? 끼어들지 마세요. 인터뷰 중입니다. 오늘 패션의 컨셉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국 Y2K 화이팅 코디를 하고 나왔고요. 이제 안에 프레피룩처럼 셔츠랑 이제 가디건이랑 치마가 세트예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상형입니다. 다음은! 제가 보통 국내 사이트보다 저는 해외 쇼핑몰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돌스킬이라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구매한 세트 가디건이랑 치마 세트인 제품이에요. 가디건 같은 경우는 한 8만원? 치는 어디서 구매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4만원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얘는 한 7만원 정도 했었어요. 중학생 때 샀었던 초코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아마 한 만원? 가방도 마찬가지로 또 돌스킬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5만원?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그 돌스킬 안에 있는 슈가트릴즈라는 브랜드예요. 얘는 1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물물 교환이 있어요. 이제 물물 교환한 상품은 아웃핏 배틀 코리아 플립마켓에서 판매되고 수익금은 기부되게 됩니다. 키는 있는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바디미스트 제품인데 진짜 새로 깐 거예요. 제가 향기를 한번 맡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뿌려주시면 제가 맡아볼게요. 근데 좀 되게 달아. 약간 마시멜로. 오, 되게 좋아요 형. 물물 교환 합시다. 어머 뭐야. 나랑 결혼해 줄래? 여기서? 아 맞다, 물물 교환이다. 아 죄송해요.
네, 오늘 상수편은 저 타쿠아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게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PD님이랑 우리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물물 교환을 통해서 제가 얻어낸 최종 물품은 바로 이 향수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준 물품인데요. 이게 저도 방금 향을 맡아왔지만 향을 맡는 순간 천국으로 날아가 버리는. 제가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날아가가지고 한번 갈게요. 천국이 아니었군요. 여기 현실이었군요. 진짜 좋은 향이고요. 이 제품은 아웃핏 배틀 코리아 플리마켓을 통해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아웃핏 배틀 코리아,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뭐야, 갑자기 비트박스를 하시는 거예요? Yeah, keep going. Yeah, how much Aofi Battle Korea 타쿠와 여기 왔어. 상수에 왔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